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빠른 공, 오 이승우. 자 이승우 자, 여기서 공격 기회 올라요. 이승우 자 꺾어지고 뒤쳐 그대로 슛. 추가골. 네 백승호. 자 이승우 선수의 아주 또 상상 조자룡 같은 돌파가 있었고 네, 네 꺾어준 패스장에서 백승호 선수가 잘 뛰어들어갔습니다. 아 끝내는 바르셀로나 듀오가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뭔가 좀 더 집중력 있게 공격을 하면 두 팀 중에 한 팀이 골을 넣을 찬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자 여기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이 싸움을 이겨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자, 그리고 백승호 선수 네. 조용욱 선수를 지나갔지만은 백승호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우가 접어놓고 네, 조용욱 흘려주고 네. 재치 있게 흘려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승호의 마무리 네. 3-1. 자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승우 조용욱 아는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감독과 선수의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용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승우 선수가 아주 톱에 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아 지금 이승우 선수 아 이승우 돌파예요. 네 수비한 네 명을 제쳤습니다. 이승우 안쪽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꺾어주고 네. 여기서 김진야와의 연결. 찔러 넣습니다. 네. 오, 자, 여기서 지금은 넘어졌어요. 휘슬 찍었습니다. 네. 페널티킥. 페널티킥입니다. 뒤쪽에서 확실히 밀렸어요. 이승우 네. 선수가. 아, 이란의 동점골이 나오자마자 이승우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전에 어쨌든 이 자파리 선수의 잘라 들어가는 아주 빠른 움직임은 예. 네, 우리가 뭐 이란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역시 위험 지역에서 빠른 패스웍이 오늘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예. 네, 이 파울까지 얻어낸 아주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 이승우. 네, 여기서 확실히 손을 댔고 네, 밀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실점한 지 2분 만에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승우가 키커입니다. 이제 직접 처리를 하는데 예.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페널티 성공률이 그 형님 팀이 좀 높지가 않은데 네. 이승우의 페널티킥 그대로 슛! 네, 지금은 아주 골키퍼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서 치겠습니다. 자 이승우 네, 선수가 일단 정정용 감독에게 가서 안기네요. 네 골키퍼가 예. 쓰러지는 방향을 끝까지 읽고서 아주 가볍게 차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점한 지 2분 만에 다시 앞서가는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멈칫 한번 도움 닫기 과정에서 멈추는 것이 키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